오늘 오전 9시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를 하였습니다. 9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출국을 하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 맞춰서 또 그리고 오늘 아침 이재명 대표께서 병원에 긴급 이송된 상황에서 중앙지검에서 영장 청구를 전격적으로 한 것입니다. 이는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폭거이자 파렴치하고 잔인한 영장 청구라고 할 것입니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이재명 대표를 한 명을 마녀 사냥하듯이 정해놓고 370여 회의 압수수색과 60여 명의 검사를 투입해서 탈탈 털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두 차례의 소환 조사에서 하지만 검찰은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답을 정해놓고 답정 수사, 답정 영장 청구를 한 것입니다. 비행기 때 영장을 청구하라고 했더니 비행기 때 수사하고 비행기 때 영장을 청구하라고 했더니 질질 끌다가 정기국회까지 끌고 와서 귀엽고 오늘 영장 청구를 할 것입니다. 이는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폭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당한 영장 청구이자 정치 영장이다 이렇게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엊그제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정권의 실정에 대해서 결의를 하였고 총리 해임과 내각 총사퇴를 중심으로 한 결의를 하였습니다. 오늘 잠시 후에 원내대표님께서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후에 오늘 12시에 우리 당의 모든 소속 의원님들께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총리 해임과 내각 총사퇴를 위한 인간띠 1인 피켓 시위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많은 의원님들께서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내일부터 출퇴근길에 각 지역위원회에서 피켓팅 시위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수요일 내일 모레 오후 2시에는 의원회 간 대회의실에서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그리고 단체장 이 모두 참석하는 중앙위원 규탄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